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막다른 길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렇게 한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 길에 들어선다고 해서 새로운 길에 이제 들어서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인생에 어떤 문제도 또 다시 만나지 않게 되느냐, 이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바다의 길이 열린 후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발걸음을 한 걸음 떼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길에서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만나죠. 광야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을 도대체 알기가 어렵습니다. 홍해 바다와 광야의 차이가 있다면, 홍해 바다 앞에서는 막힌 길이었다고 하면 광야에서는 사방이 열린 길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방의 열린 길 위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그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 것일까? 난 앞으로 어떻게 될고 이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 또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게 될까? 미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고 이번 주는 어떻게 되고 몇 개월 뒤는 어떻게 되고 몇 년 후는 어떻게 되고, 나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주변에 변화되는 그 세상 환경도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합니다. 솔직히 내일을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하고 추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지역 집값이 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죠. 또 주식 종목, 이것이 유망주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좋아합니다. 어느 땅이 비싼 땅이 될 것이다, 올해는 뭐 레트로가 유행할 것이다, 예측하고 예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렇게 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상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온 영화인데 시리즈로 나올 만큼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시간여행을 개발한 박사가 그 차를 타고, 시간여행 차를 타고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2015년도, 그러니까 8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2015년도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미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주목하고 있었던 과학기술과 발전하는 그런 기술의 속도를 예상해서 2015년도를 그렇게 그려본 것이죠. 30년 뒤를 그려본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15년을 지나왔어요. 80년대에 어떻게 2015년도를 예상했는지 영화를 보면 참 비슷한 것도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지문으로 신분 인증을 합니다. 참 비슷하죠. 그리고 카드 결제도 하고 화상으로 전화를 하고 VR을 보기도 해요. 이런 거는 참 비슷해요. 80년대에 이미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과 다른 것도 참 많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천장에서 나무 선반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는 가정 농장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넣으면 바로 연료로 전환이 돼서 그렇게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옷을 입으면 어떤 옷을 입든지 딱 자기 몸에 이렇게 맞춰져요. 치수가 맞춰지는 그런 옷도 있었어요. 뭐 아직 기술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뭐 기술은 있지만 상용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 영화에서 재밌는 게 2015년도 메이저리그 야구팀에서 시카고 커브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해서 챔피언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 현실에서도 2015년도에 시카고 커브스가 이렇게 우승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승하지 못했어요. 현실과 다른 결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엇나간 부분도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변수가 클수록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요. 끝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예상해보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기예보만 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일기를 예측하는데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해보면 아무리 뛰어난 예측을 한다고 해도 우리 길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콜롬비아의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는 사람이 매일 70번의 의식적으로 70번의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을 1년에 계산을 해보면 25,550번, 70년 일생을 치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죠.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해오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습이 선택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유행? 이런 것이 기준일까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길인가? 말씀이 있는가? 이 길에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광야에서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가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길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런 길이면 그 말은 주께서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말씀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그것이 광야에서 사는 법입니다.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안한 길 같고 보장된 성공같이 그렇게 보이는 길이어도 말씀이 없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실은 그곳은 보기에만 좋을 뿐 생명과 연결되는 길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심판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출애굽 길이 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바로가 추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바다와 애굽 그 군대 애굽 군대 사이에 있었을 때 그때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걸으면서 홍해를 지나 광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수르 광야로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거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시기 어려운 쓴물이었어요.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마음껏 먹을 수는 있었는데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었는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면서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예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존재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는데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었는데 바다의 길을 만드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했는데도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을 살면서 겪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길이 안 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는 길이 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애굽으로부터 살 길을 만들어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순간까지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처음 믿을 때의 확신,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반응이 뭐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헌신을 많이 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여 부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손을 잡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부모가 하는 말이면 곧이 곧대로 믿고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돌봐주실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처럼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는 신뢰여야 돼요.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신뢰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신뢰만 있으면 주님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일까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주님을 몰랐던 것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좋았을 텐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이런 반응,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는 음식과 물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걱정 없던 애굽 시절이 좋았을 텐데, 후회하면서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 없이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차라리 예전이 좋았는데, 차라리 약속의 말씀이 없었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주님과 관계 없던 시절이 좋았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처럼 고민 안 해도 되고 적당히 넘어갔던 시절, 그리스도인으로 무거운 짐을 살지 않아도, 그렇게 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우리 길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안전했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센 공격과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성윤리, 음란한 문화를 비롯해서 물질주의 가치관이 길을 둘러싸고 있어요. 뿌리를 흔들기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어졌던 전통과 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들, 이런 터가 공격받고 있어요.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개인의 만족,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 뭔가 세상으로부터는 고립되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길 위에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은 물론이고 세상 논리와 구조 속에서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길 자체가 협착해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이 참 한 사람의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길 위에 두신 주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길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애굽을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지 발을 뗀 그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습관, 마음 한켠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오늘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이 당장 없고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인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듯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없이 공급되었던 것처럼,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필요한 물을 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43장이 기록되었던 당시는 나라가 이미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현실은 답이 없죠. 망한 나라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망한 나라에 무슨 군사가 있겠습니까? 망한 나라에 어떤 재산이 있겠습니까?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사실 실제로 일어납니까? 이방 땅 바사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죠.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시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현실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세상은 여전히 강했어요. 해결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거야.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분명하지가 않죠.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걷고는 있는데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일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흔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은 표현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양은요, 어디서든 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양만큼 주의 깊은 그런 관심과 세심한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축도 없어요. 양은 그냥 풀어놓으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뜯어먹느냐? 땅이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양이 계속 뿌리까지, 땅에 있는 그 뿌리에 있는 그 풀까지 다 뜯어먹어서 황폐화될 정도로 양은 그렇게 풀을 전부 뜯어먹어요. 그 땅을 황폐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방치하면 그렇게 파괴적인 습관에 따라서 양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땅대로 문제지만 결국 땅이 망가지면 온갖
땅이 보호해 줬던 것으로부터 양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면서 온갖 기생충으로 전염되고 해서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중요한 역할은 양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이동시키는 일입니다.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꼭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동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곳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야 할 발걸음들을 떼도록 이동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걷고는 있는데 끝은 안 보이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맞나? 여러분, 한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인도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으면 약속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광야를 계속해서 걷는 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이동시키면서 양을 지키고 돌보시듯 주님도 우리에게 광야에서 매일의 발걸음을 걷도록 움직이게 하시고 결국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조금 특별한 심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우수아 대표 청년과 함께 요즘은 대면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이니까 어떻게 청년들을 좀 만나고 위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드라이브 스루 심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대표가 기획을 하고 여우수아 또래 대표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 하루를 정해서 청년 대표가 이제 미리 가야 할, 만나야 할 청년들에게 사전에 쫙 연락을 해본 거예요. 시침이 떼고 우리가 간다는 걸 알리지는 않고 시침이 떼고 내가 마침 거기 지나갈 일이 있는데 그날로 잠깐 얼굴만 보자. 참 어색한 상황이죠. 누가 봐도 얼굴만 보자. 그럼 잠깐 내려와. 그러면 그래서 얼굴만 보고 난 또 볼 일이 있으니까 그날 근처에 가서 그렇게 연락할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연락하고 이동 스케줄을 이제 계획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만나서 이제 그날 당일날 만나서는 이제 차에 이제 조수석의 그 창문을 열고 이렇게 타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잘 안 타더라고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제 제가 이렇게 타라고 하니까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무슨 이 사람이 누군가 왜 타라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야 막 깜짝 놀랐지 하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겨우 이제 차에 타서 여기 왜 왔나 막 싶은 표정으로 저희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왔어. 그래서 뭐 긴 이야기는 안 하고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기도 제목 그 자리에서 꼭 기도하고 싶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렇게 하루를 그런 형태로 보냈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간이 차 이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을 따져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죠. 근데 효율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귀한 깨달음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재밌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됐어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날수록 저희가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마음에 이상한 먹먹함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였냐? 늘상 교회에서 보던 교회에서 만나던 그 청년들의 얼굴 그 얼굴빛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업무 시간에 직장에서 만났던 청년,
점심시간 학원 앞에서 만난 청년, 일과 중에 만난 청년, 아르바이트 끝나고 바로 이제 이어서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만난 청년, 고시시험 공부하고 있는 청년,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는 그런 청년. 교회에서는 늘상 만나면서도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현실의 고민이 특별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얼굴빛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다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처한 상황은 전부 다 달랐지만 얼굴에서 그 고민이 느껴졌어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걸까? 세상 가치관과 문화는 모든 것이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난 그 가운데 어떻게 서야 될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얼굴이세요? 지난주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했었습니까?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고무적인 일입니다.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요, 하나같이 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모세를 나눴지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바로 간다 그랬습니까? 예, 주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80세 노인입니다. 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저 말도 잘 못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만 그랬나요?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는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례는 비웃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유, 저는 이미 신체적인 기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디모데는 자기 나이가 어리다고 싫다고 했어요. 제 나이가 연소합니다, 주님. 교회를 감당하기엔 연소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왕이 찍은 도장으로 유대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모르드개가 너 빨리 왕 찾아가서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왕한테 이야기해라 했을 때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쉽게 걸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꾸역꾸역 걸어갔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꾸역꾸역 걸어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방법, 그것을 만나는 길을 만드셨고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학교로도 일터로도 가정으로도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명의 현장으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건들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다른 누구도 약속을 막을 수도 부술 수도 없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약속을 받은 나.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걷는 길로 선택할 때, 내가 두려워서 꼼짝없이 멈춰만 있을 때, 그때만 걸림이 되는 것이죠. 약속을 주시니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길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길에 혼자 두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도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주님이 눈을 떼지 않고 지금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희 아들이 또래에 비해서 소변을 조금 늦게 가렸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이제는 혼자 씻을 정도로 컸어요. 이 아이가 4살의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때는 애들 중에서도 소변을 못 가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5살이 되니까 거의 자기 친구들 대부분이 소변을 혼자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얘가 5살이 한참 지났는데도 혼자 어린이 소변기에 소변을 보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도와줬어요. 얘도 이제 자기 친구들은 소변을 다 혼자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창피하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 아이가 저와 아내에게 자기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희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바지를 힘겹게 내리고 올리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아이가 바지 내리고 올리는 그 모습을 눈을 떼지 않고 보게 되더라고요.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 도와주고 싶다. 내가 도와주면 금방인데, 금방 올려줄 수 있는 건데, 금방 할 수 있는데, 살짝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와주면 됩니까? 그냥 둬야죠. 그래야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은 길을 헤쳐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조금만 버텨. 조금만 기다려. 이제 길 보일 거야. 애쓰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혼자 바지를 올리고 있는데 애가 그래도 기특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도 계속 시도하더라고요. 아이를 제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얘는 어디서 그 힘이 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도와달라고도 할 만한데 그렇게 할까? 그러고 아이를 가만히 관찰을 하는데 아이가 부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눈빛을 본 거예요.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는 부모의 시선, 사랑의 시선,
따뜻한 시선, 그 부모의 시선을 보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을 봤어요.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시선이 아이에겐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걸어가고는 있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언제 끝날지 제자리 걸음 같아서 그렇게 걸어갈 힘이 없는 분들, 여러분의 눈을 애굽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향한 긍휼히 여기심, 모든 것을 동원하며 도우려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작동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길에 두신 주님,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오늘 눈이 마주하는, 눈을 마주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묵묵하게 걷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길을 만드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제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위에 두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 곳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광야 같은 이곳 가운데서도 아버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얼굴로 사셨습니까? 주님, 제가 지난주는 어떤 얼굴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여기저기서 치이고 내 일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주님, 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까? 광야를 걸어갈 힘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제자리 걸음과 같이 느껴지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걸어갈 힘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받게 하시고,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시선을 주께 고정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앞망하는 자가 되게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이라소.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믿음을 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길을 반드시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주신 약속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나 지금 내게 없는 것, 주님 이러한 형편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걸어갈 힘이 없어서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얼굴을 마주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걸어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두려움, 얼굴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와 또 긴 장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비가 이제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비 피해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또 많은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국내 선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팀마다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로운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분노, 음란과 악한 역사가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더 분명히 알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제물, 예물,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재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